안녕하세요.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강릉에 위치한 오죽 한옥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요, 르노의 클리오 시승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그럼 클리오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르노 엠블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터키에서 전량 생산돼서 국내에 수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르노의 엠블럼을 최초로 단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커다란 헤드램프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차는 소형차인데 이 헤드램프 디자인은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최근에 르노의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와도 닮아 있고 또 패밀리 룩을 적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클리오라는 차 성향 자체가 소형차지만 운전하는 재미가 있고 또 좀 스포티하게 달려 나가는 차라서 이 범퍼 디자인이 상당히 낮게 디자인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지면하고도 크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역동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측면을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해치백의 전형적인 그런 라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상당히 비율이 좋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오버행이 상당히 짧게 디자인이 돼서 좀 더 스포티한 역동성을 보여주려고 한 느낌을 확실히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최신의 차종답게 좀 디자인이 좀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체는 작은 데 비해서 꽤나 큰 17인치 휠을 적용해서 이 휠 하우스가 가득 차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가장 이쁜 부분은 사실 이 C필러 디자인인데 해치백의 그런 매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선형의 차체고 또 곡선미가 이렇게 느껴져서 또 풍만한 느낌도 있고 약간 앙증맞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해치백의 매력을 더 올려주고 있다. 완성시켜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 살펴보고 계신데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필러가 내려오는 이 선이 상당히 예뻐요. 앙증맞은 느낌이고 이런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이 리어램프 위쪽까지 이렇게 연결되면서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리어램프 디자인도 전면에 헤드램프처럼 이렇게 큼지막하게 디자인되진 않았지만 얄쌍하게 이렇게 쭉 뻗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후면을 보시면은 뭐 리어램프나 뭐 르노 엠블럼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네이밍 등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오밀조밀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줏빛 색상인데요. 그 실제로 봤을 때 이 색상도 이쁜데 제가 이제 신차 발표회도 갔다 왔는데 이 자줏빛 색상보다는 흰색이 전 개인적으로 더 나았습니다. 그럼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 제가 탑승했는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스티어링 휠 볼 수 있는데 스티어링 휠에 요즘 차량 같지 않게 이런 뭐 멀티펑션 기능 이런 부분들이 좀 단촐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특별한 기능은 사실 별로 없고요. 그냥 운전하는데 조작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계기판을 보시면 좌측에는 RPM 엔진 회전수를 볼 수 있고 우측에는 연료량 그리고 중간에 이제 크게 이제 화면이 있어서 속도 그리고 위쪽에 이제 뭐 연비라든지 또 거리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크기가 상당히 좀 작죠. 소형차답게 좀 작고 화면 구성이 좀 화면 자체가 좀 작아요. 이렇게 제가 한 뼘을 이렇게 손 한 뼘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인데 분할이 되어 있어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분할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USB를 꽂을 수 있는 단자는 이쪽에 한 군데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이 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직관적인 버튼들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버튼 그리고 차키를 꽂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거잭, 그리고 별도의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변속기 조작이 가능하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에코 버튼, 이제 에코 모드로 진입을 했을 때 예,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컵홀더가 있는데 작은 캔을 제외하고서는 이 컵홀더를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사실 크기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커피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놓았을 때 좀 지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보시면은 오른쪽에 작은 공간을 파놔서 이렇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 해놨고 이쪽 공간도 넓진 않지만 그래도 안쪽으로 은근히 깊어요. 그래서 짐을 이렇게 쑥 넣어서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는 보스 오디오가 지금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옵션이 아니라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음질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트 형상을 보시면 이제 인조 가죽과 직물을 이렇게 혼합으로 사용된 시트인데 착좌감은 뭐 꽤 편안하고요. 몸을 잘 지지해주고 엉덩이 쪽도 꽤나 넓어요. 그래서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이나 체구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소형차다운 이런 구성을 보여주는데 이제 조금 좋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 그냥 생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도 유연한 재질의 소재를 사용해서 만지는 질감이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의 만족감은 좀 높은 편입니다. 2열 좌석도 앉아보겠습니다. 2열에 탑승했습니다. 제가 1열에서 운전하는 공간 그대로 이제 2열에 탑승을 했는데 무릎은 한 이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1열 시트를 이렇게 파놔가지고 공간을 조금 더 마련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트 뒷부분이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앉았을 때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네,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형차다 보니까 공간이 좀 좁은 건 맞아요. 좁은 건 맞고 제가 지금 약간 편안하게 앉았는데 네, 이 정도 무릎이 닿습니다. 그래도 등받이 각도나 이런 부분은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앞 조수석에 사람이 앉았었고 이제 이 정도 공간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열 시트와 마찬가지로 이 직물과 가죽이 인조 가죽이 혼합된 소재로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키 크신 분들이 앉으셔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진룸 보고 계신데 1.5L 디젤 엔진, 작은 배기량의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의 크기 자체도 상당히 컴팩트한 느낌이고요. 지금 후드를 열었을 때는 진동이나 소음이 꽤 있는 편인데 실내에 거주했을 때는 소음과 진동을 상당히 잘 잡아내서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살펴보고 계신데요. 제가 오른쪽에는 폴딩을 해놨고 왼쪽은 폴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공간 보시면은 기존의 트렁크 공간을 가늠해 보실 수가 있고 이 정도의 공간이 생기고요. 그리고 폴딩을 했을 때는 상당히 긴 짐도 이렇게 실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대를 이렇게 띄어가지고 탈거를 했을 경우에 모두 폴딩을 했을 때는 꽤나 길고 높은 짐도 적재가 가능해서 해치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행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클리오를 타고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강릉에서 시승을 하게 됐는데 조금 차를 몰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좀 느껴지는 부분은 첫 느낌은 우선 가장 먼저 와닿는 거는 스티어링 피드백이 좀 둔감하다. 네,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조금 더 주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차를 타고 나와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유럽에 출시된 차종이고 유럽에서 인기가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고속에서 안정감은 상당히 있는 편이네요. 그리고
속도가 좀 올라갈수록 좀 더 안정적이고 특유의 이제 조금 운전 감각이 좀 살아납니다. 맥파슨 스트라시 전륜에 이제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토션빔, 이제 국내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싫어하시는 토션빔이 이제 후륜 서스펜션으로 채택이 됐는데, 사실 물론 토션빔이 다른 뭐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보다는 단가가 낮은 건 맞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팅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션빔도 완성도 있게 세팅을 하면은 뭐 주행을 했을 때 만족감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토션빔을 탑재하고도 완성도 높은 주행 성능을 보여줬던 차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뭐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토션빔을 적용했지만 서스펜션의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90마력의 낮은 출력의 엔진을 적용하면서도 이 차가 스포츠성이 있다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6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게트락사, 독일의 게트락사의 6단 DCT인데 성능은 좋기로 그래도 나름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변속의 속도는 역시 빠르고요. 그리고 3000rpm 정도에서 변속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편평비가 상당히 낮은 타이어를 적용을 해서 스포츠성을 살렸다고 하는데요. 편평비가 낮은 타이어들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승차감이 좀 많이 딱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좀 승차감을 저해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지금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 승차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클리오의 브레이크는 전륜 쪽에는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됐고 후륜에는 특이하게 드럼 방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드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그런 방식인데요.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후륜 브레이크에서 원가 절감이 됐다고 봐야죠. 사실 오래된 방식이고 디스크 방식보다는 확실히 뭐 저렴한 건 맞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는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속에서나 고속에서나 브레이크 반응은 일관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뭐 초기에 뭐 브레이크 응답력이 몰려 있어서 뭐 승차감을 저해시킨다든지 아니면 불쾌함을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동력도 좀 더 고속에서 주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크게 부족한 부분 없이 예, 브레이크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한번 브레이크를 지금 한번 밟아볼게요. 앞으로 조금 쏠리는 현상은 당연히 있는데요. 그래도 브레이크 반응은 상당히 양호하고 준수한 수준이다. 고속에서도 브레이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브레이크로 약간 고속에서 후륜의 드럼식 브레이크라고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기아를 했는데 뭐 세팅 자체는 충분히 훌륭합니다. 예. 뭐 서스펜션이나 브레이크나 뭐 변속 느낌이나 불만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진짜 이 스티어링 피드백이 이 차의 매력을 깎아먹습니다. 진짜로 예. 둔해요 확실히. 예. 지금 고속에서 또 어느 정도 느낌이 좀 살아나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확실히 좀 둔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를 반감시킨다. 여기서 이제 스티어링 피드백만 재밌게 딱 조율을 해놓으면 진짜 달리는 맛이 있거든요. 출력이 낮더라도.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세팅을 했을까요? 이 차량에서 정말
거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변속기인 것 같아요. 6단 이 DCT 변속기가 낮은 출력에 엔진을 잘 커버한다, 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재미있게 비유를 해보자면은, 남편이 넉넉하지 않은 월급을 이제 와이프한테 갖다 줘요. 그게 바로 엔진 출력이죠. 넉넉하지 않죠. 높지 않죠. 근데 현모양처, 이제 효율적인 현모양처 변속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현모양처가 살림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뭐 밥도 사 먹고 뭐 저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이제 주행하는 면에서 변속도 빨리빨리 하고 또 연비를 아껴야 될 때는 또 변속 단수도 막 낮추고 이러면서 효율적으로 이제 가게를 꾸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낮은 월급, 낮은 출력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의 재미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부분, 이제 변속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 부분, 현모양처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4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40km 정도 주행을 했고, 출발할 때 이제 연비가 갈 수 있는 거리가 530km가 나왔었는데, 여전히 530km가 찍히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연비는 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눈금으로 치면은 한 반에 반 눈금 정도? 한 칸에, 큰 거 한 칸에 한 반 정도 달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립상에 찍혀 있는 연비는 14.6, 네, 리터당 14.6km 정도를 주행했다고, 주행 가능하다고, 리터당. 지금 좀 날씨가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꽤 세게 틀었고, 뭐 여러 가지 주행 테스트를 했을 때를 봤을 때는 연비가 뭐 나쁘진 않은데, 사실 한 16 정도, 한 15.5 이상? 16 정도를 기대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제 B세그먼트 차량이고, 국내에서 비교를 하자면 뭐 엑센트? 예, 요 정도의 차급을 보여주고 있는 차인데, 2320만원이라는 차값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살 수 있는 차가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뭐 해외에서보다 물론 저렴하게 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옵션들을 많이 오히려 제거를 하고 차값을 더 낮출 수 있었다면, 낮춰서 가격 경쟁력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경쟁을 한번 해봤다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솔직한 저의 판단이고, 가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적인 매력은 확실히 있고요. 해치백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귀엽고 앙증맞은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매력을 어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선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 스티어링 피드백이 좀 둔탁하고 둔감한 느낌을 줘서 전체적인 주행 질감을 떨어뜨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약간 반템포 정도 느린 느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금방금방 따라와 주지 못하는 느낌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에 반해서 좋았던 점은 현모양처에 비유를 했는데,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상당히 효율적이면서도 수동 변속으로 주행을 했을 때는 원하는 속도 영역에 이렇게 수동 변속도 가능하고 또 엔진의 고회전도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클리오는 분명히 이렇게 매니아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꼭 해보시고 또 차량 성향과 내가 또 이런 취향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